지금 베스 구이를 하고 있습니다. 베스 구이는 바로 나루를 위한 것인데요. 최근에 좀 제가 간식도 잘못 사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아까 잠깐 낚시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. 35cm 정도 되는 한 마리랑, 그거보다 좀 작은 한 마리랑, 이렇게. 지금, 베스트. 뭐, 사람이 먹어도 괜찮습니다. 원래 베스트가요. 베스트가 원래 식용으로 들어왔고요. 사실,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라고 하죠. 베스트 튀김, 베스트 스테이크, 뭐, 특히나 이게 육식고기라서 살이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좀 쫄깃쫄깃해요. 맛있습니다. 편입점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편입점을 버리면 맛있는 고기예요. 저는 편입점이 조금 있다는 거. 나루는 저기서 나루야. 너를 위해서 지금 베스 구이를 하고 있어. 조금만 기다려. 아이고. 자, 잠시 건너뛰고 다 요리가 다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법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한 조금만 있으면 다될것 같아요. 나루야, 아이고 아이고,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조금만 기다려. 데코레이션은 없다. 여기다가 그냥 올릴 거야. 자, 이제 불을 또 식용유를 많이 두르지 않았습니다. 그냥 고기 외에 다른 걸 이렇게 하니까 잘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불렀고요. 잘 익은 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내가 조금만 더 할까? 양이 많아서 나눠서 더 줘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불을 꺾고 일단 좀 작은 것 식혀야 되니까 일단은 작은 것부터 옮겨놓고 큰 거는 내일 출근하기 전에 그거 가면은 낮에 먹겠죠. 처음에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. 선입견은 없으면 저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베스 두 마리 잡는데 손이 꽁꽁 얼어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. 자, 오늘 내일 출근할 때 두고 갈 거고요.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루를 주겠습니다. 저번에 잘 먹었는데 광어, 놀래미 구이, 광어 구이, 배추 구이 이렇게 잘 먹었거든요. 요번에도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따뜻하게 해서
양념은 위에 안 뿌리고 그대로 내려줘야 돼. 바로 물부터 닦아주고. 아이고. 나루야, 베스 구이가 오늘 저녁이에요. 어, 그래. 조금만 기다려. 나루야. 자, 아직 조금 뜨거워서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웬만큼 식은 것 같고요. 전후 커피를 한잔하고 먼저 나루를 불러보겠습니다. 자, 나루야, 베스구이야. 어, 자, 짜짜짜짜. 자, 맛있게 먹어. 잘 먹는다. 오, 잘 먹는데? 천천히 먹어, 체할라. 예. 야, 그거 오늘, 아까 막 바람 부는데, 한 시간 반 동안 잡은 거야. 손실을 준 줄 알았다.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니까, 고맙구나. 자, 저도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휴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오, 점점 더 잘 먹어. 처음에 배스 먹을 때 배스 구이를 줬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그러다가 먹었었는데 그 뒤로는 잘 먹네요. 어휴, 이야, 식용유를 많이 넣지 않고 살짝 두르고 계속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줬더니 더 잘 먹어요. 야, 천천히 먹어 임마. 물도 좀 먹고. 와, 대박, 대박. 진짜 잘 먹는다.
위층이 위층. 여러분도 편안한 일요일 오후 되시고요. 저도 커피 한잔하면서 낚시 TV를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내일 또 월요일.